이씨 공략이 씨. 아이 나 똥만 먹게 생겼네. 이게 뭐야. 이게 아니잖아 이거. 아 나 진짜 이걸 시녀한테 갖다주면 굉장히 좋아한다네요. 아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쭉쭉 가다보면은 잠깐만 은기사가 나온대요. 조졌다. 야 이번에 은기사랑 화살까지 뭐 다 나온다는데? 일단은 가봅시다 이거. 여기구나. 그러니까 이게 쟤를 보는 순간 화살이 나온대. 그래서 얘를 일단 여기로 무조건 끌고 와야 된대. 화살이 나온대. 화살이 여기서는 화살의 영향을 안 받는데 여기서 잡으래. 게이드 이득이려나 이게? 어 이게 뭐야? 야야야야야 이거 뭐야? 누워있는데도 딜이 들어가? 야 이거 뭔 딜이야 이거? 야 잠깐 완전 잘못 싸웠다 이거. 야 그냥 맞다 했어 맞다 했어. 이거 인생 맞다 해. 이거 안돼. 이야 번개의 딜 미쳤구나. 거의 3타에 죽은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완전 길 가는 보스들 이렇게 많아? 야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보스 공략이 있는데 근데 이분도 포션 엄청 빠시면서 잡아 지금. 아 그냥 뒤잡는 거 밖에 없대 얘는. 다시 가봅시다. 맞다야의 틈이 없어. 그니까 차라리 내가 맞다이를 할 거면은 그냥 화끈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포션 빨고 맞다이 하려다가 좀. 아 이거 또 나오겠네 얘네들. 아우 나 진짜 싫다. 여기 못 오겠지 얘네들. 어우 소리 봐. 어우 소리 미쳤네 이거. 소리 미쳐. 소리 봐. 저기 있다. 자 여기서 먼저 소울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얘는 휘둘지 말고 뒤다. 야 때리자 이건. 오케이 됐어 됐어. 맞다이가 답인 것 같아. 맞다이가 답인 것 같아. 레오나르도 답인지 답인 것 같아. 아 이거지. 큰 쇠기석의 파편 여신의 축복. 그렇지. 야 지금 뭐 하나 좋은 거 먹었어요. 뭐죠 지금 이거? 자 오 훨씬 좋다. 냉기 빼고 다 좋아지네. 갖다 쳐 버려야 될 텐데. 어 물리 데미지 더 좋아지고요. 대관통 대참격 더 좋아지네. 훨씬 좋아지네요. 출혈이나 이런 것들 독이나 강인도도 좀 올라가고. 야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머리가 있는 거야 이거? 머리가 달린 거야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저기 그 아 스펀지밥에 나오는 그 게살버거 훔쳐먹는 그 프랭클린 아니야? 프랭 아니 저기 걔 뭐냐 걔 아이 프랭클린 맞나 걔? 아씨 야 이거 쪽팔려도 못 쓰겠네 이거. 어 플랑크톤 그래 플랑크톤. 아니 이거 쪽팔려도 못 쓰겠네 이거. 어떻게 쓰고 다니 이거 쪽팔려가지고 이거. 아 이거 머리 이거 너무 쪽팔리게 생겼다 이거 진짜. 차라리 어깨가 좁으면 모르겠다만 이게 뭐야 이게. 자 아무튼 이거 잡아주고 잡은 다음에 뭐 측면 계단 있다네요. 여긴가 본데
잠깐만요. 거짓말쟁이 뭐야? 머리가 진짜 이러고 있으니까 왜 진짜 이게 되게 멋있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졌냐 디자인이. 이거 진짜 문제가 있네. 나 가만히 있어봐. 머리 벗어봐. 머리 빼봐. 아니야, 이렇게 생긴 게 어떻게 저기 들어가, 저렇게 들어갈 수가 있지? 이렇게 넣으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볼살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 스크림처럼 되는 거거든. 어, 이게 지금 거의 양악해야 돼. 이거 주걱턱 되면 안 돼. 이거 잠깐만요. 아,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측면에 계단이 있다는데. 아, 여기네, 여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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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뭐야, 뭐야. 어, 무서워. 잠깐만, 위측에 은기사가 또 나온다는데? 여기 은기사가 또 나온대. 이런. 너네 너무한 거 아니니, 진짜? 야, 덤벼. 맞다이. 맞다이. 맞다이야! 아! 됐어, 됐어, 됐어. 뒤를 못 잡는다, 난 맞다이다. 맞다이! 잠깐만. 아, 저건 또 뭐야, 저건 또. 아니, 또 있어. 씨, 또 있어. 어, 야. 야, 이 샹. 야! 어! 동상 걸렸어. 그러지 말게, 동상. 내가 잘못했어. 아유, 오래 살아야지, 동상. 어, 걸렸다. 걸렸지. 걸렸지. 잡았어요. 아유, 힘들어요. 죽어요. 자, 잡아주고 반대쪽으로 쭉 가면은 상자에 아이템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네요. 오케이, 가봅시다. 여긴가? 응? 아, 이게 상자야? 상자가 왜 세 개나 있지? 이거 불안하게? 함정은 없네요. 여신의 축복. 여신의 축복 뭘까? HP를 모두 회복하고 모든 상태 이상을 치료하는. 와, 이거 진짜 좋은 템이네, 이거. 스모우의 대형 해머? 얼마나 대형이길래 뭐 대형이래? 야, 이씨.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가오가 이거 아니야, 가오가 이거? 이거 가오가 이거 아니야, 가오가 이거? 오늘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오, 고! 이거 왠지 스윙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 슝! 이게 다야? 스태미나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뿅망치 자세네. 여기서 한번 봐야겠다, 이거. 아, 나중에 은기사로 소울 녹아난다고요? 여기가 000인이 소울 녹아날 만하나요, 여기? 사자의 반지. 잠깐만, 사자의 반지 뭐지? 관통 속성의 카운터 공격력을 높인다. 어? 잠깐만. 이거 해저 아니야, 이거? 이거 관통을 하는 캐릭터들은 무조건 써야 된대요. 이게 하게 되면은 상대가 경직 시간이 더 길어진대. 어. 그건 내가 관통을 하잖아. 그러면 이걸 하죠. 이걸로 바꿔. 근데 이거 무기 쓰면, 아, 야, 힘이 45가 필요해. 야, 나 이거 한번 쓴다.
간다. 말리지 마라. 형 나 이거 간다. 피, 피 빨고. 다 열었죠? 그 다음에 다 먹어주고 아래로 내려와서 진행을 하라네요. 이제 내려갑시다. 뭐야 이거 냉기가 막 들어오네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두더지 잡기 한번 갑니다. 근데 니치는 되게 좋아 보인다. 야 잠깐만 이거 세 대도 못 때리네. 이거 두 대밖에 안 되네. 잠깐만 두 대밖에 안 되는데 이거. 그 다음에 가만 있어봐.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네요. 일로 가다 보면은 멍멍이들이 나온대. 야 근데 여기서 NPC까지 나온다는데? 나 이거 쓰고 살 수 있을까 이거? 가보자 한번. 멍멍이랑 애들 막 나오는데 유령도 나오고. 나온다. 아 잠깐만 양손은 아니야. 양손은 안 돼 얘네들한테. 너네는 뒤졌어 이 자식들아. 너 야 죽었다. 겟 개쌍. 야 쌍. 야 말도 안 돼. 야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범이 왜 이래. 정확히 맞춰야 되잖아. 아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게. 걔네들 또 나와? 지렸네 이거. 아이 금방 갑시다. 금방 가요. 어차피 위층 올라갈 필요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그 기사만 잡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무거워가지고 쿵적하는 거 내가 생각지 못했어. 그래서 이게 뒤로 빠지는 거 못했어요. 느려가지고 제대로 못했어. 아유 무서워요 무서워요. 징그러워요 무섭다 보기에는. 얼굴 안 보고 싶어. 저 다리 소리. 극혐. 아 얼마 전에 제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솔직히 좀 최근에 뷔페를 갔습니다. 양심 고백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뭐 별풍 함부로 막 쓰진 않았어요. 뷔페를 갔는데 그 뭐지? 그 무슨 그 새우인데 그 이름이 뭐였더라? 새우 초밥을 먹었는데 그 초밥이 그 새우가 뭐야 그 갑새우인가? 그 이름이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걸 봤는데 그게 진짜 진해처럼 생겼더라. 내가 한 입 베어먹고 너무 비려가지고 버렸는데 정확히 그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 없어졌네? 한번 죽으면 기사는 안 나오는구나. 아니야 칵테일 새우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 그게 뭐 가재새우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진짜 비려요. 그러니까 초밥을 한 입 먹잖아. 초밥도 양이 되게 적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초밥에서 그냥 그 밥을 떼고 한 입 베어 먹을 정도였어요. 들어와. 맞다이? 맞다이 원해? 맞다이 원하면 같이 보내주고. 또 저기서 또 어디서 또 저기 그 빨간만 또 차차 한 명 있네. 까지는 잡아줘야겠다. 아, 피다는 거 봐라. 와우! 어벌라네, 어벌라. 허벌라.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봅시다.
쭉 이제 여기서 뭐야 법사 소리가 또 나네요. 아 저기 오른쪽 기다리고 있는 놈이 한 놈 있네. 여기가 이제 두 갈래 길인데 왼쪽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래. 잠깐만 여기 들어가는 길이 있어 여기? 어어 자식들 이거 나한테 정말 최악이다. 원거리 공격하는 애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느리잖아요. S 많이 썼네. 자 간다.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여긴가? 갈림길이 나와야 되는데. 아 여기군. 잠깐만 어? 이거 쇼컷 느낌 난다 여기. 잠깐만요 일단은 파밍하고 큰쇠기적 파편 나이스. 잠깐만 확인 좀 할게. 자 여기서 일단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라네요. 오케이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문을 여는 거네요. 이문을 열면 이제 여기가 바로 요르시카 교회하고 연결되는 쇼컷이라네요. 어이구 쟤네들 여기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이제 내가 저기서 이렇게 뛰어서 여기로 오는 거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요르시카 교회로 가서 이제 다 정비를 하라는데. 아 정비를 하고 다시 중앙으로 가라네요. 여기 있잖아 이 중앙으로 가야 된대요. 여기서 이제 한 마리씩 유인해드려요. 샹. 유인 그딴 거 없어. 야야야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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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습니다. 야 빨아 빨아. 와 나 이것도 내가 또 이걸 맞다 이래 치려고 그랬네. 내가 정신병자 치고 내가 어우 이건 맞다. 이건 나 이건 믿어. 그렇지. 이건 맞다. 이었어. 자, 더 처리해야 돼요 지금. 하... 에이스트병 오지게 쓰겠는데 이거. 야, 근데 어떻게 쟤는 데미지를 안 입냐? 온다 이거 온다. 이거 멀리 있어도 화염 데미지 와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한 명이 어그로 걸렸네 나한테. 오케이 오케이 와와와 들어와봐 들어와봐 와봐 와봐. 왜 안오니? 같이 오면 안돼. 이럴때만 쟤네들 되게 멍청하네. 아니 여보세요 눈 달렸으면 와야될거 아니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거는 참신하게 간다. 이건 내가 봤을땐 안으로 들어가는거야.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유인해서 잡을란다. 그게 나올 것 같아. 여기서 뭐 더 보스 안 나올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아시아. 아. 아. 야, 잘 가, 애들아 잘 가, 애들아 잘 가. 어 쟤네들 그냥 보내야겠다. 쟤네들 보내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아 이거 또 떨어지는 데가 있나보네 이거. 일단 이거 뒤로 숨읍시다 무서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먹고 난 다음에 이동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벽을 부숴야 되네요 지금. 어 이쪽인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가 아닌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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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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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다시 올 것 같아. 무서워 죽겠다. 자 여기서 아 여기네. 여길 부숴야 돼 여길.
마력의 가.. 잠깐만 이건 뭔가 볼까요? 이건가? 마력 공격력을 높이지만 감소율을 떨어뜨려. 아 이거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올라가라네요. 오케이. 아까 거기로 나가야 되네요. 뭐 오셨어? 나 갈 거예요. 나 갈 거냥. 뭐야 여기서 저 올라가라고 돼 있는데? 내려가는 길인데 이거? 아 공략을 잘못 적으셨구나. 깜놀했네.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서 적을 해치우라네. 아 근데 이거 죽을 빌인데 얼마 없어서. 근처에 화톡불 없나? 한번 가만히 있어봐. 근처에 화톡불이 없어 보이네. 지금부터는 그냥 진짜 잘 싸우던지 아니면 뒤집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진짜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뒤져요. 자, 근처에 화톡불이 없거든요. 다시 오면 되긴 하는데 뒤집니다. 그 얘기가 뒤진다는 거죠. 어허. 어, 또 어떤 또 냄새 난다. 이거 냄새 나. 이거 또 온다 온다. 아 이런 놈한테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지금. 야 이럴 때는 무조건 가드를 하고 있어야겠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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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우. 자자자자자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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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법사 먼저 다 썰어. 아씨. 야 씨. 야 이 자식들아. 야 얘네 뭐야. 와 미치겠네 이거. 또 법사가 남았어? 아, 피 많이 맞네 이거. 에스트병 한 개도 없다 이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인 것 같은데 이거. 여기서 이제 쇠기석 파편이 많이 나온대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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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진짜 아니다. 아, 나 이건 진짜 아니었다. 여기서 다른 템 먹기가 좀 아까운데. 이거 어떡한다? 이거 지금 상황이 진짜 심각한데? 가만있어 봐. 내가 왔던 길을 다시 한번 가서 뭐 세이브를 하던지 해야겠는데. 이거는 그렇게 가야겠습니다. 이거 자, 어차피 지금 쇼컷이 맨 처음에 있었던 그 교회하고 연결돼 있었잖아요. 교회인가 뭔가 그 아까 내가 있었던 여기 있잖아. 여기니까 그냥 일로 뛰겠습니다. 자, 지금은 무기도 포기. 무조건 전력 질주. 간다. 이건 가야 돼. 이건 전력 질주해서 도망가야 돼, 이건. 와. 에이구, 씨. 괜찮아. 근데 저기는 금방이기 때문에 저기서 템을 먹고 바로 엘리베이터 다시 타야겠다. 오케이. 저쪽 근처로 이동합시다.
여기서 아까 그 교회죠? 아, 아니다. 교회로 가면 안 된다. 자, 아무튼 다시 이동하면 되고. 자. 여기로 잠깐만. 잠깐만요. 야, 여기서 교회 이거 맞다는데 여기 맞다는데? 교회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쇼컷이 열린 거였대. 잠깐만요. 그럼 진짜 근처인가? 여기 엘리베이터 타는 데 있었나? 한번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완전 근처였네. 야, 이거 완전 근처였네, 이거. 완전 근처였네, 이거. 이거 뭐야, 미친다. 그냥 여기서 죽을 거. 저 밑으로 괜히 내려갔네, 이거. 와, 이거 완전, 이거 척사강이야, 척사강. 됐어야 됐어. 오우씨. 이거 완전, 이거 뭐 택배, 이거 2박 3일 해야 돼? 이거 뭐 이런데 또 뒤지겠네, 이거. 어, 완전 쇼컷이었잖아. 다행이다, 이거. 오케이. 자, 이제 집에 가가지고요. 업그레이드 좀 하고 오죠. 아까 뼈 조각도 좀 얻었죠? 좋습니다. 오늘 아주 진도 아주 잘 빠지고 있어요. 문 하나 더 열어야 쇼컷이라고요. 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로는 바로 제 얼굴 밑에 보이는 구독하기 있죠? 구독하기 좀 꼭꼭 많이 눌러주시고요. 뚜루뚜루. 소울 다 써버리고. 강화도 해야 되니까. 웰컴 홀스피. Very well. Then touch the darkness within me. Take nourishment. 제가 머리에 지성이다 그랬는데 서서 이제 머리가 좀 이상해지네요. 이제 머리가 다시 기름지고 있어요. 체력을 하나만 올리고 그 다음에 지구력 이렇게 가죠. 됐어. 이제 적어도 장갑은 낄 수 있겠다. 뭐야, 이것도 70.1%네. 이건 낄 수 있네. 여러분들한테 안 보일 텐데 이거라도 껴야겠다. 이게 지금 왜 이러냐면 지금 내가 머리에 이걸 써가지고 이래. 그 이게 좀 무게가 더 많이 나갔거든요. 에스트 조각 못 모았을걸? 에스트 조각 모았었나? 어, 안 모았었고 뼈 조각만 모았는데. 오케이. 유튜브 렉 심해요? 자, 다음은 교회로 가고. 갑시다. 오케이. 유튜브는 혹시 내일 방송하게 되면 조금 낮게 해볼게요. 지금도 렉 심한